주행이 좋고 사회에 좋은 인간과 사회에 공헌하는 존재가 되어 아름다운 차량으로 변신한 사자대 프리우스의 새로운 도전과 변화를 지금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요타 코리아 CEO 요시다 아키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기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동역 있는 필요 없어요. 일본 타자 프리우스 V, 일본 타자 카므리 하이브리드 LE에 이어 올해 3번 타자 올뉴 랩포 하이브리드까지 뛰어난 3분성과 가격 경쟁력을 갖추어 무사히 1, 2, 3루에 진출을 시켰습니다. 스위프 디젤차 팀과의 치열한 공항 공방석을 마루 상판에서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는 제강 4번 타자가 바로 4세대 프리우스입니다. 스마트 하이브리드의 4번 타자 4세대 프리우스의 가장 큰 특징은 TNGA로 타격 폼을 완전히 바꿨다는 것입니다. 캠프 시승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완전히 다른 차그나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4번 타자의 타격 폼을 제로부터 완전히 바꾸는 것은 굉장한 모험입니다. 그러나 팬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운 곳에 도전하고 계속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토요타 팀의 결심입니다. 4세대 프리우스는 친환경성, 뛰어난 연비, 독특한 캐릭터 라인의 에어로 다이나믹 디자인, 그리고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퍼포먼스, 인체공학적인 인테리어가 더해진 자동차입니다. 이전 3세대에 비해서 낮아진 차체, 바이 LED 헤드램프, 독특한 캐릭터 라인의 리어램프, 에어로 다이나믹 라인이 강화되어 가만히 서 있더라도 자동차가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강한 인상을 여러분들께 드릴 것입니다. 풀 컬러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는 동급 차량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첨단 사양으로서 운전자가 오직 드라이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토요타의 뛰어난 안전성은 4세대라는 그 이름의 명성에 맞게 더욱더 진화하여 사각지대 감지 시스템, 그리고 백가이드 모니터, 동급 최다인 8개의 에어백 또한 장착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 또한 저희들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골프백 4개를 탑재할 수 있는 넉넉한 트렁크 공간은 물론 헤드룸 그리고 무릎 공간 또한 충분히 확보하여 여유롭고 편한 실내 공간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이렇게 강화된 상품성은 기존의 프리우스를 알고 계시는 고객분들에게는 상당히 충격적인 변화로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하고 한 세대가 아닌 두 세대의 진화로서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미래에서 온 듯한 4세대 프리우스는 친환경 자동차의 진보적인 모습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이런 프리우스의 매력을 CK 레이싱팀 감독이신 김선진 드라이버의 드라이빙 영상을 통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감각도 상당히 좋습니다.
60km 정도 속도에서 이 정도의 충돌음은 상당히 좋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드라이빙을 갖다가 하실 수 있는데 전혀 지금 위험하다고 느낌이 들지 않아요. 예, 여러분 잘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하이브리드는 세계 최고의 연비 자동차로 대표되는 프리우스 연비는 도심 연비 22.6km/L, 복합 연비 21.9km/L, 고속 연비 21.0km/L로 뛰어난 연비 효율성 또한 갖추었습니다. 이는 동급 최고 수준으로 기존 프리우스 3세대 대비 개선된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실연비는 더욱더 놀라웠습니다. 저희 내부에서 토요타 코리아 10명의 직원이 1000km의 주행 테스트를 한 결과 최고 29.3km, 최저 25km/L로 평균 연비 26.8km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는 공인연비를 22% 상회하는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향상된 주행 성능과 실연비에 대한 경험은 여러분들이 기자분들께서 실제 시승을 통해서 경험해 보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확신합니다. 이러한 저희 4세대 프리우스에 대한 많은 발전과 노력이 되어졌습니다만 가격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저희들은 매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본장 소비자 가격 E그레이드를 3,260만원, S그레이드를 3,890만원으로 측정하였습니다. 이는 저희들의 향상된 성능과 상품성을 고려했을 때 그 이상의 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저희들은 자신합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구매 시에 받을 수 있는 친환경 세제 혜택을 고려했을 때 구입 시의 부담 또한 경쟁 차종에 비해서 낮아져서 경쟁력은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신형입니다만 프리우스의 DNA라고 할 수 있는 뛰어난 연비 기술은 물론 보다 좋은 차를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토요차가 박차를 가고 있는 차 만들기의 구조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토요타 뉴 글로벌 아키텍처 TNGA를 채용한 제2호 차로 오늘 이렇게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보다 좋은 차를 만들자를 슬로건으로 자동차가 본래 가지고 있는 즐거움인 설렘과 두근거림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고객께서 타보고 싶다, 갖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차를 만들 것을 개발 당초부터 염두에 두고 개발해 왔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개발 컨셉은 뷰티풀 하이브리드, 아름다운 지구, 아름다운 자동차입니다. 프리우스의 DNA는 뛰어난 친환경 성능입니다. 그 친환경 성능의 진화는 물론 감성에 어필하는 스타일이나 사람 중심의 인테리어 그리고 가슴 설레임을 느끼게 하는 운전의 즐거움 그리고 첨단 안전 성능 그리고 사회와의 공존에 대한 배려를 염두에 두고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 키가 되는 것이 TNGA입니다. 다시 한번 여기에서 TNGA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NGA란 토요타가 전세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토요타의 차 만들기를 위한 구조 개혁입니다. 파워트레인 플랫폼을 쇄신하여 일체적으로 새롭게 개발함으로써 자동차의 기본 성능 그리고 상품력을 비약적으로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신형 프리우스의 경우 지금까지 쌓아온 프리우스의 DNA 진화에 더하여 TNGA의 사상을 융합시켜 차 만들기를 처음부터 개발, 재검토하여 기술자가 진지하게 논의하고 모든 가능성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안심, 안전, 쾌적한 자동차로 고객에게 웃음을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비약적으로 높아진 기본 성능을 통해 신형 프리우스에서는 네 가지의 펀,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4배로 늘어난 즐거움이 타는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 사회까지도 그 즐거움을 확장시켜 밝은 미래를 개척하는 존재로 빛나기를 바라며 개발에 임했습니다. 그러면 상세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F1입니다. 멋진 디자인입니다. 높은 기능성과 엔터테인먼트를 겸비한 선진적인 디자인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프리우스의 DNA라고 할 수 있는 트라이앵글 실루엣과 TNGA를 통한 저중심 패키지의 융합, 전고를 낮추면서도 여유 있는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서 하이브리드용 배터리를 박형화해서 뒷좌석 아래에 배치하는 등 러기지룸도 확대하였습니다. 후드 끝을 70mm 낮게 하였고 운전석에서 와이퍼가 보이지 않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또 플로트 필라의 두께를 얇게 해서 전방 시야를 대폭 향상하였습니다. 또한 백도어 글래스를 확대하고 뒷좌석도 뒷부분에 라운드 형상의 창을 채택해서 후방, 후측방의 시야를 확보했습니다. 스타일은 노즈 끝에서 사이드 리어로 빠지도록 낮은 축을 연결시켜서 뛰어난 주행을 강조하였습니다. 로커브의 빛을 받는 상향면의 조형에서도 저중심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나아가서 벨트라인을 앞쪽으로 길게 해서 감성적인 역동감을 표현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기저항을 더욱 저감시키기 위해서 루프탑의 피크를 170mm 전방으로 밀어내고 차세대 자동차에 어울리는 선진적인 에어로 형상을 실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신형 풍동 실험 시설을 세웠고요. 공력 성능을 극한에까지 높이기 위해서 실제 주행 상태를 재현하여 해석을 계속하였고 1mm 단위로 마디 형상을 조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계 탑 레벨인 CD치 0.24를 실현하였습니다. 한편 인테리어는 사람의 직감에 호소하는 특징 있는 디자인을 지향하였습니다. 프리우스가 계승해온 사람에게 친화적인 디자인을 기본으로 삼고 한층 더 심플하고 조작하기 쉽고 친숙한 인테리어를 지향하였습니다. 탑승자를 부드럽게 감싸는 듯한 심리스한 조형을 채용함으로써 일체감 있는 공간을 조성함과 동시에 인스트루먼트 패널 그리고 노어트림은 가스함, 매끄러움을 느낄 수 있는 면지를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눈에 띄고 사람의 손길이 닿는 부분에 질감에 심혈을 기울여 앉는 순간 기분 좋게 달리고 싶어지는 그런 감성에 어필하는 인테리어를 채택하였습니다. 스티어링 휠과 시프트 손잡이 등은 쥐는 느낌, 닿는 느낌이 착 감기는 듯한 손이 익숙하게 느끼는 촉감을 중시하여 조작성을 향상시켰습니다. 스티어링과 프론트 콘솔 트레이는 미래적인 이미지를 보다 돋보이게 하는 따뜻한 화이트로 도장을 한 내장색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도어의 개폐음에도 심혈을 기울여서 고급감 있는 중후함을 추구하였습니다. 시트입니다만 장시간 운전에도 지치지 않도록 드라이빙 포지션을 최적화하여 시트의 쿠션 패드 소재 등을 신체 부위에 맞추어 바꿈으로써 자골에 집중되었던 압력을 주위로 분산시켜 피트감이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쉽게 지치지 않는 시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대폭 향상된 기본 성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멋진 디자인으로 타보고 싶어지는 자동차로 진화하였습니다.